복부 비만이 늘면서 술과 무관하게 지방 섭취로 발생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문대우 씨도 지난해 복부 비만과 함께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기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그는 그 이후로 뱃살을 빼기 위해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다. 식재료를 고를 때는 늘 칼로리를 생각한다. 즐겨 마시던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는 완전히 끊었다. 오렌지 주스, 그다음에 뭐 과일 주스, 사과 주스 이런 거를 매일 아침 먹었는데 그게 안 좋다는 걸 알고 안 먹고 있습니다. 물만 먹어요. 60kg 후반이었던 체중은 입사 후 108kg까지 늘었다. 그러자 몸에 하나 둘 이상이 나타났다. 가장 큰 게 간 수치. 네, 간 수치가 보통 한 30, 40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 거의 200 가까이, 190 가까이 수치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나이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유지가 되면 성인병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그 결과 체중이 7kg 정도 빠졌고 허리둘레도 약 7cm가 줄었다. 이제 예전 바지는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 무조건 굶지 않았다. 좋아하던 배달 음식들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칼로리 낮은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짜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특히 문대우 씨는 스스로 몇 가지 규칙을 세워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갔는데 그것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무작정 내가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뭐 음료는 물만 아니면은 뭐 국물 음식에서 국물은 안 먹어 이런 어떤 꼭 지킬 수 있을 거를 한두 가지 정해서 일단 그거를 몸에 적응을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 둘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생활 습관 식습관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문대우 씨는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면서 여러 건강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치료가 되면서 지방간이 줄어들고 그죠? 그리고 네. 이제 간 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약을 네. 드시거나 하지 않는데도 지금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체중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허리둘레가 줄면서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기준치를 넘었던 간 기능 검사의 세 가지 항목이 체중 감량과 함께 점차 떨어지더니 이제 모두 기준치 아래로 내려갔고 120까지 올랐던 공복 혈당도 현재는 103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수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정상 체중으로 가야죠.